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분이 결국 막강한 산자위 위원장이 되었구나. 집권 여당이 발표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면모를 확인하면서 이하경이란 이름을 보고 다소 놀라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난민전 출신의 무장 강도가 산자위 위원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문수의 언급입니다. 6월 15일자 김문수 저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단독 선출한 탄핵송당 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이하경 삼선 국회의원은 반국가단체의 난민전의 무장강도 출신입니다. 이하경은 반국가단체인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이른바 난민전에 가입해서 총기를 비축하고 사제폭탄을 제작해서 무장혁명을 준비하던 1970년대 말 민투이 강도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1979년도 4월 27일 날 27세였던 이하경은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선도대였습니다. 반포 동화건설의 최원숙 회장집을 습격해서 현관문을 열자 강도여라고 외치는 경비원을 과도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적화 통일을 위해 강도짓까지 한 흉악범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하고 마침내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까지 하게 됐는데도 어느 언론도 비판 한마디 하지 않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박정희 정권 최대의 공안 사건 가운데 하나인 난민전 사건은 2006년도에 정부로부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하경 강도 사건의 전모입니다. 1979년도 4월 27일자 동아일보는 동아그룹 회장집 3인조 강도 경비원 찔러 중태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흑백 신문에 담긴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동아그룹 최원석 당시 38세의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서 경비원 김영철 당시 27세를 칼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리게 한 이후에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하경 당시 28세 1952년생으로 당시 전남대 물리대 국어국문학과 학생을 붙잡히고 공범 오성호 씨등 이명은 달아났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한 그 기사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범인들은 이날 최원숙 회장집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회사에서 선물을 갖고 왔다면서 마당으로 들어와서 경비원 김영철 씨를 20cm 가량의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김 씨가 강도야라고 소리치 김 씨의 왼쪽 옆구리 등을 마구 찔러서 중태에 빠뜨렸다. 다음 질문은 난민적 사건의 의미입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운동권의 생리와 특성과 계보를 그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과 운동권 계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혁명투쟁에는 사상투쟁이 첫째입니다. 혁명사상이 확고해야 혁명가가 되고 혁명조직과 혁명선전, 선동, 혁명투쟁으로 촛불혁명 정권을 쟁취하여 혁명 가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촛불혁명 정권은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역인 신영복, 박성준, 한명숙과 함께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난민전 사건의 주역인 임헌영, 이하경, 김남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입니다. 계급적인 적들을 정화하라, 철저히 정화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2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전 김남주가 김정익에게 교도소에서 반복한 사상교육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김정익은 수인번호 3179번 1989년도에 써 기초합니다. 난민전 사건은 무장혁명을 목표로 북한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밀반출해서 비축하고 폭탄은 사재하던 중에 민투이 강도 사건으로 수사망에 걸려들게 됩니다. 1979년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4명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대법원 주심 이인
최인규는 이 하경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4월 8일자 중앙일보에는 3인조 강도 가운데서 동료인 차성환 씨가 칼로 찌르고 현장을 피하였고 대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리던 이하경 씨가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이렇게 차성환 씨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십 년 된 젊은 날의 사건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세월은 많은 사람들을 또 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수십 년 전의 사건이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요직을 운동권, 한때 대정부 투쟁과 대한민국 전복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일반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